A new keyword of 2020, AI. AI leads innovation in every single industry. AI changes our lifestyle. AI means more than technological advancement. AI is coming to us as a new civiliz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maginative power and creativity changes our lives. Maximize imaginative power and creativities of your teams. Actualize their imaginations. BlueVisor is with you. Make your competitiveness sharpen with AI. AI is not an option. It's a must. The high-end AI solution company. BlueVisor. Hello, 국내 1위 그리고 뉴욕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 우승에 빛나는 인공지능 하이버퍼를 활용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 웨비나 4회를 맡은 홍서연입니다. 인공지능 하이버퍼가 어떻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웨비나의 진행을 맡아 영광스러운데요. 본 웨비나에선 우수한 인공지능 하이버퍼를 통해 글로벌한 활약을 펼치시는 두 분, 블루바이저의 황용국 대표님과 권중영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블루바이저를 창업하신 인공지능 개발자 황용국 대표 이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바이저 대표 이사 황용국입니다. 제가 개발한 하이버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담이나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핵심 구성 그리고 기술성 그리고 이 하이버프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활약하시다가 블루바이저에 합류하신 권중영 상무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바이저에서 해외 진출을 맡고 있는 권중영 상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블루바이저의 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데요.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대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루바이저는 인공지능 하이버퍼를 활용한 스마트한 플랜 B를 제안하는데요. 사실 좀 스마트한 솔루션이라는 것도 직접 경험해보기 이전에는 설득력 있게 와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이버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인정받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코스콤에서 시행하는 제2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저희 블루바이저가 개발한 하이버퍼 알고리즘이 수익률 1위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6개월 동안 운영하여 수익률, 위험지표, 참고지표 등을 도출하여 유효성을 검증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로보어드바이저 검증 제도입니다. 당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 키움증권 등의 알고리즘을 제치고 저희 하이버퍼의 알고리즘이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스닥 시장과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스스로 투자하는 하이버퍼 미국 버전을 개발하여 뉴욕 패밀리 오피스 펀딩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 우승을 바탕으로 나스닥 마켓 사이트에서 TV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검증 효과로 실리콘밸리 K-피치 우승과 터키 이스탄불 테이크오프 서밋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영국 왕립은행 핀테크 기업 후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성과를 냈습니다. 더욱이 영국 왕립은행은 2회 연속으로 저희가 선정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선진국인 미국에서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 수출 실적과 금융의 중심인 뉴욕 런던에서 하이버프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과 성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만기일이 없고 수수료가 없는 AI 재테크 솔루션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에 탑재하여
SaaS 모델로 국내 기업에게 공급을 하고 있으며 총 누적 매출액은 약 17억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버프의 핵심 알고리즘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AI가 콘텐츠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면접을 보는 솔루션까지 개발해서 론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My name is Bo Rogers. I am the CEO of a couple of companies right now in the startup business. I have been the director and launched the Macintosh office at Apple Computer, working for Steve Jobs and others at Apple. I became group president of Sprint, the phone company. I've had several good investments that I have made in companies and started them, and two good exits. So I'm now here at Plug and Play Tech Center as a mentor and a good friend and mentor to Entrust Angles. AI, especially as it relates to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nergy looking at doing this. If you could take algorithms and make more money, greed and fear drive investing, and AIs are those tools that help on the greed side. So it's very compelling. My belief is that success will differentiate the best products. And the fact that Silicon Valley, or that Entrust Angles beat the Samsung computer is a validation. The fact that NASDAQ selected Entrust Angles is a validation. The Bank of Royal Bank of Scotland is a validation. So I think that the quality of what Entrust Angles proposing is very solid. 방금 보신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보 로저스라는 분이신데 작년에 저희 블루바이저가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우선성적으로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 2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내 저희 담당 멘토였습니다.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2개월 동안 저희를 멘토링하면서 저희 하이버프 알고리즘의 우수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토대로 보 로저스 씨께서 저희 회사에 합류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보 로저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과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많은 곳에서 하이버프의 우수성을 이미 알아봐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력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고요. 네, 저희 하이버프 인공지능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주 점유율이 높은 A사와 그리고 국내 K사 그리고 N사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썼던 시스템이 성능이 아주 최적화되고 그리고 AMD CPU를 쓰면서 가성비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의 수집을 하는 시스템과 머신러닝 하는 시스템, 뭐 리밸런싱 하는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과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모두 이전하여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전기가 필요할 때 쓰듯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만 그리고 필요한 만큼 확장할 때만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의 유연성을 가지고 쓸 수가 있으며 이중화와 삼중화 같은 아주 보안화에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아주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지가 부족할 경우에 시스템 스스로가 스케일 업을 하고 그리고 유효시간이나 아니면 빅데이터가 연산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비우거나 스케일 다운을 통해서 시스템 고정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 꼭 클라우드 시스템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솔루션은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일반 기업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로보어드바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금융사와 함께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시스템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운영 금액에 대한 AUM이라고 하죠. 이 AUM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보장성이나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안정성과 수익률에 대한 좀 기대 심리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버프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레이턴시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스템을 쓰면서 우리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한 기술력이 있기에 이 하이버프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극찬을 받고 또 글로벌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하이버프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하이버프 알고리즘의 좀 차별성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이버프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대기업의 어떤 알고리즘을 제치고 수익률을 1등 했는지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에 이유가 있다면 저희 하이버프 알고리즘은 어떤 장기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좀 주력한 알고리즘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재 모든 금융 서비스와 뭐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 투자 서비스들은 대부분의 장기적인 그런 전략에 의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뭐 채권이나 이런 패시브 자산을 많이 주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버프는 좀 더 액티브 자산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회전율이 비교적 낮다는 것입니다.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이 회전을 해봤자 한 500% 정도 평균 내외로 작동을 하는데 저희는 테스트베드 인증 당시 1400%의 높은 회전율로 알고리즘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회전율이 높게 되면 제세금과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률이 저하될 거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버프 알고리즘은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산출해서 실시간으로 변동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확률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버프를 만들기 이전에 미국 시장을 벤치마킹을 해보면 미국의 HFT라는 High Frequency Trading System이라는 아주 초고빈도 매매 시스템을 저희가 응용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HFT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한 개뿐이었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통신 인프라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차로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는 힘든 구조이며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때 가장 적정한 타이밍에 리밸런싱을 하는 수시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수시로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이 다른 로보 어드바이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정형이라도 주식 자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형에 있어서도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모든 투자 유형에 있어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매매 회전율이 높으며 그리고 확률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시세를 파악하고 이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이 자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장기화 전략에 따르면 내가 급할 때 돈을 묶여버리고
투자에 대한 환수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버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만기일 없이 내가 AI를 써서 내가 직접 투자의 위험성을 배제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를 중지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금융 서비스로 접목을 한다면 대부분 금융 서비스들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밸런싱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알고리즘도 금융 서비스로 출시를 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금융 룰로 인해서 폭락장이나 급변하는 이런 시황에서 손실을 안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HTS나 MTS 같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하듯이 그 투자 룰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내고 알아서 투자 타이밍을 결정해서 투자를 시행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금융 룰에 따른 그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AI 솔루션이 다른 로보 어드바이저와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플로우차트는 금융 빅데이터와 여러 가지 금융 지표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하는 시스템과 이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계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시스템,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백테스팅하고 그리고 리밸런싱하고 자산 배분까지 하는 리밸런싱 시스템, 그리고 리밸런싱해서 자산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 시세와 그리고 현재 투자했던 자산에 대한 어떤 갭을 판단을 해서 다시 재리밸런싱이나 투자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MDD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의 큰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된 웹 스크래핑 그리고 웹 크롤링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에 무수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금융 빅데이터를 웹 스크래핑과 웹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 크롤러는 비공개 사이트나 회원 전용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웹 크롤러가 직접 사람 대신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유효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용된 데이터는 머신러닝 데이터에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픈 API나 금융 데이터를 증권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세, 거래량, 체결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차트 이미지,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공시 자료, 뉴스 자료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중에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파급 효과를 측정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군집할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머신러닝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수치화된 그러한 정형화된 데이터는 금융과학적인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투자 패턴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며 그러한 그 데이터는 금융지표와 비교를 해서 언제 이 시스템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사용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식할 때는 이 시스템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뉴스나 공시 자료를 인공지능이 인식할 때 이게 과연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있는지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정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의 유증 소식이 공시 자료에 떴다면 그 유증 소식이 일어남과 동시에 거래량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체결량이나 거래량에 대한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투자 전략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동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와 재무제표까지 읽어드려서 크로켓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중 심리 지표를 도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심리 지표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데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표에 대한 스코어링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투자 유니버스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 스코어링 시스템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급에 따른 스코어링, 거래 대금, 차트 분석, 그리고 등락률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출된 그런 스코어링 점수를 변환해서 알고리즘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별 이런 군집화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상위 200개의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표별 가중치를 가지고 투자 유니버스와 포트폴리오를 산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예탁을 한 그런 증권 계좌와 1억짜리 증권 계좌에 들어가 있는 투자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투자 유형도 틀릴 뿐더러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리밸런싱 전략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저희 시스템은 최소 10만 원부터 뭐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그러한 증권 계좌까지 연동을 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자산 배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손실과 수익을 낼 수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버프는 이러한 투자 금액과 투자 비중 그리고 운영 유형 그리고 투자 시기까지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고 실시간 리밸런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와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 CNN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차트 이미지를 예측을 하고 향후에 일어날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당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비교를 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CNN 기술을 접목을 해서 누구나 이 CNN을 통해서 예측된 자료를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 패턴과 함께 리밸런싱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금융 지표와 유사 차트 추출을 통해서 이러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패턴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백테스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백테스팅된 데이터는 과거에 있는 투자 전략과 현재의 전략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투자 전략을 예측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투자에 대한 패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예상이 이제 CNN을 통해서 예측이 되면은 결정적인 투자에 대한 결정권은 그 수많은 포트폴리오와 투자 변수 중에 가장 확률적이고 스코어링 점수가 높은 자산 종목 몇 개에 한정해서만 투자가 시행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투자 시행되는 그런 자산들의 계정이 지금 현재 약 한 7,000개 이상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플로우 차트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금융 빅데이터와 그리고 모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재무제표와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가치투자적인 그런 알고리즘으로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버프는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세와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일어날 단기간의 어떤 예측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이 하이버프는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백테스팅과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개장을 한 뒤에 리밸런싱을 하는 장중 리밸런싱 전략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게 되며 이때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저희는 위험 지표나 위험 감내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자된 자산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예상 가격과 투자한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갭이나 이렇게 근접치에 달성을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예측치와 다르게 자산에 대한 손실이 나든지 그런 기대 수익에 대한 초과성이 발행이 됐을 때는 다시 재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으로 반복되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투자된 자산에 대한 투자 룰도 이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자산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며 이제 그러한 자산들이 계속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 주가나 시세를 좌우를 할 때 이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다음에 또 투자할 때는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활용이 되고 합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내가 원하는 투자 유형과 그리고 위험 감내 수준 그리고 투자 비중과 투자 운영 금액만 결정을 하게 되면 하이버프 인공지능이 알아서 투자를 결정을 하고 투자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 전략을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1%에서 -3%까지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갭 안에서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투자를 중단하고 인공지능이 종료시키는 그러한 안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기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익이 극대화될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버프란 인공지능이 정말 촘촘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력을, 하이버프를 어떻게 활용해야 경쟁력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AI 재테크 솔루션 하이버프뿐만 아니라 저희는 AI가 컨텐츠를 가공해서 가치를 매기고 판매까지 연결해주는 AI 콘텐츠 마켓 플랫폼 아이언이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의 희소성이나 가치를 인공지능이 매겨서 이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2차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 판매를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각색되거나 가공된 그런 프로듀서들의 역할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중에는 결국 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원천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데이터들 중에서 선정적인 데이터나 계약서와 같은 민감한 내부 기밀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인공지능 스스로가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심코 찍었던 그런 맛집 사진, 건물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내 가족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가치를 발생을 하고 거래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콘텐츠를 수집을 할 것이며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은 특히 전자책과 같은 그런 1인 출판 산업에 삽입될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런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굳이 유튜버처럼 노력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2차 가공물을 만들거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스스로가
이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판매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면접이나 상담하는 여러 가지 대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나 아니면 미세먼지를 통해서 사람이 대면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저희는 버추얼 인터뷰라는 솔루션을 저희 현재 개발되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한 표정, 피부 색깔, 말투, 성별, 음성 정보를 분석을 해서 상대방이 인터뷰에 응하는 적극성이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세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관리자에게 어떤 확률적인 방법으로 통계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비대면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이나 이런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그리고 원격지의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면접자도 부담이 없고 면접관도 부담이 없는 중간 단계의 솔루션으로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머신러닝이라는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응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인공지능 회사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이나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와 제휴와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활용해서 저희 회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 협력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택트 솔루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기에 강력한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어줄 수 있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힘든 시기 인공지능 하이버프를 통해 스마트하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신 황영국 대표님, 권준영 상무님 감사드리고 끝까지 본 웨비나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홍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